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이놈의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매일 증가하는 환자 수를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가족 중에 누구는 걸리고 또 누구는 안 걸리고 자가격리 중인 가족이 한두 명씩 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남은 가족들이 최대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소독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소독을 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죠. 오늘은 준 전문가급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소독 전용 스프레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가 이런 제품까지 소개하는 일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방역 제품까지 소개하게 되네요. 모양은 분무기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최신식 물총처럼 보입니다. 물통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물통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독제를 넣고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 분무기를 사용해도 되는데 무슨 방역 전용 스프레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 분무기는 계속 눌러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제품은 소독제가 자동으로 뿌려집니다. 손도 아프지 않고 자동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뿌려지는 물방울의 입자가 나노 사이즈로 굉장히 작습니다. 최근 제가 일하는 곳에도 코로나 환자가 종종 발생을 해서 방역업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방역기를 보면 소독제 입자가 이 제품처럼 미스트 느낌으로 아주 미세하게 나옵니다. 이분들은 워낙 넓은 곳을 방역해야 하기 때문에 큰 기계가 필요하지만 집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 뒤쪽을 보면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소독제가 뿌려지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좀 더 많은 양의 소독제가 뿌려지는데요. 최대 1.5m 거리까지 방역이 됩니다. 방역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하이를 선택하면 되죠. 그리고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이 제품은 소독제로만 살균이 되는 게 아니라 제품 앞쪽에 LED 자외선 램프가 있어서 전원이 켜지면 이 램프도 함께 작동이 되는데요. 소독제로 한번 살균이 되고 LED 자외선 램프로 또 한번 이렇게 두 번 살균이 됩니다. 이걸로 제대로 방역이 될까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나름 이중으로 방역이 됩니다. 이 제품은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장점은 충전식이라는 겁니다. 내부에 200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충전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한번 충전을 하면 최고 레벨인 하이 단계로 대략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렴합니다. 저는 9,620원에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실제 제품을 받아보면 제품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싼티 난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죠. 이 제품은 생활 방역이 필요한 지금 같은 상황에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제품은 코로나가 끝나도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물뿌리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내가 건조할 때 미스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제 생각에 하나 정도는 집에 두고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